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 부활신앙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과 관련된 여러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때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믿어야 보여집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의 장소입니다. 마리아는 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빈 무덤에 대해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수건을 확인하였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언급할 뿐 부활을 믿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저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한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리면 아무리 기적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확인되고 채워질 때 더욱 굳건하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다가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 울고 있는 것은 죽은 예수님이 무덤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동일하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질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또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예수님이 서 있지만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두 번의 돌이킴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합니다. 주님만을 묵상하고 하염없이 슬퍼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부활하셨기에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믿고 예수님에게 부활하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또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